네, 참 색상이 아름답습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나왔던 보니 핑크도 정말 예뻤었는데, 저희가 이 색상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색상 이름 자체가 이미 벌써 강력하죠. 에리자 베르데라는 색상입니다. 에리자 에리자 베르데. 베르데. 요게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스페인의 사전에서 에리자라는 뜻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털을 날카롭게 뭐 깃털을 세우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냥 뭐 뾰족한 것, 뭐 네, 뭐 곤란하게 하다, 까다롭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낫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오호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그냥 생생한 아좀 생초록 이런 느낌이 아닐까. 베르데는 녹색이라는 뜻이고요. 오호 네, 그래서 좀 강력한 초록색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슈퍼 그린이랄까? 아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약간 그런. 예. 네. 이 에리자베르데 색상이 실제로 딱 보면은 그냥 시선을 확 잡아끄는 상당히 강렬한 그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색상이고요. 왜 2408이라는 모델명이 붙었느냐? 커스텀 24인지 아시죠? 24프렛까지 있어서 24인 건데, 여기는 이제 미니토글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픽업이 험싱 전환이 따로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조합을 했을 때 이제 험험 가능하겠고, 싱싱 가능하겠고, 험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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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서 네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각각의 깊이 픽업 험싱 험싱 해서 총 여덟 개의 8개 조합이 나온다. 그래서 24프렛까지 있고 소리는 여덟 개 선택이 가능해요 해서 2408이라고 모델명이 나온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이바네즈보다 좀 낫네요 알바네즈의 뭐 다이나믹스 9, 예 다이나믹스 그 10, 뭐 이거보다는 조금 조금 나 조금 네, 덜 복잡한 예 시스템입니다. 아, 138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플로이드 로즈 커스텀 24 모델이 148만 원이었는데, 그건 이제 지판이 에본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시 로즈우드로 돌아오면서 10만 원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138만 호호 원.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색상 에리자 베르데. 네, 전장 98cm, 무게는 3.38kg, 두께는 39에 컨투어까지 재면 43 떨어지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4mm입니다. 탑은 메이플의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고요. 요게 에리자베르데 네, 에리자 베르데 탑이에요. 네.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 와이드 씬넥이 장착이 되어 있고, PRS 디자인 튜너 3대3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의 버드 인레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35mm 25인치입니다. 24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TCI S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했었던 커스텀 24와 프로이드 로즈 모델이 8515 S 픽업 세트였고요. 이거 TCI 픽업 세트입니다. 볼륨과 톤이 푸시풀이 안 되고요. 예. 이거는 토글 스위치가 따로 있기 예. 때문에. 네, 볼륨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PRS 페이튼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리어 픽업이고요. 네. 좋다. 자, 가운데 험. 다싱으로 바꿔볼까요? 뒤만 싱글. 네. 바꿔서 반대 플랫. 앞에만 싱글. 좋다 이거. 자, 앞프론트 픽업. 마샬로 복습 조금 힘든데 네, 여덟 여덟 개라. 개 아주 야그 무슨 은총이가 되게 힘든 걸 하는 거군요 네, 다이나믹스 10 같은 거 그러니까 하면 진짜. 그 여섯 대씩 하면 무지하게 지치겠는데요 아 싱글이고요 아험험 험버커고요 자 가운데 험
Home to the Home. 자, 프론트 싱글. 자, 리어 싱글. 자, 센터에서 다 싱글, 다 홈. 둘 다 싱글. 자, 둘 다 싱글이고 앞에만 싱글. 자, 뒤만 싱글. 좋다.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잘 되고요. 자, 좋다. 싱에다가 놓고 듀얼리스트. 오, 깨끗하네요. 마샬 게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샬 게인. 존 페트리치가 뮤직맨을 쓰는지 아시겠죠? 그 하드락 기타지 그렇게 고성능 기타는 아니에요. 네네네. 뭐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이 충분히 네. 네.
그래도 나온다라는 네.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2408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플로이드랑 커스텀 네. 24를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개인이 조금 더 이거보다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2408 같은 경우에는 개인 조금 덜 들어오는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그 중간에 험싱 전환의 그 클린톤에서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네. 그래서 클린톤의 표현력이 좀 더 넓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하드락 성향은 조금 내려갔다 아하.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아주 좋습니다. 팝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클린톤 활용하는 데는 하드락 좀 더 락적인 성향은 커스텀 24 플로이드가 되게 좋았고요. 자,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팝한데요? 네. 네. 개인이 뭐 완전 이제 하이게인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은 네. 조금 요건 약간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408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역시 이 가운데에서의 그 토글 스위치로 활용하는 네 개의 톤 변화 그리고 클린톤에서의 베리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08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양이 저거랑 비슷해요. 익스플로러. PRS 익스플로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색도 워낙에 예쁘고 그리고 뭐 그 클린톤의 베리에이션도 상당히 좋고 해서 팔색조. 팔색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색조가 이렇게 이걸 아, 예. 팔색조가 녹색 깃털을 바짝 세우고 네, 이런 느낌. 에리자 베르데. 자, 몇 대 몇? 99. 얘들 참 전부 다 99 나왔어요. 네. 그래? 99. 예, 약간 고정 점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9999. 자, 그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네. 라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PRS SE의 커스텀 24 우리 요 라인업은 점점 두꺼워져만 네. 갑니다. 성을 쌓고 있어요. 해도 해도 끝나지 네. 않는 커스텀 24. 자, 오늘 이것까지 합치면 이만큼이네. 이만해. 노래방 책 늘어나듯이.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